전지현 씨가 약간 슬립 스커트를 입고 오셨잖아요. 바람이 부네요. 거기에 맞춰서 바람이 불어주네요. 네. 어떻게 많은 스타들이 나오셨는데요? 아, 네. 요즘 저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도 네, 당연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결정하진 않아서 좀 말씀드리긴 이르고요.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최동 감독님 뭐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너무 짧았으니까 지금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도둑들을 안 보신 관객분들 없으실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다 보셨죠? 아, 두 번 보셨어요? 네. 네, 세 번 안 보신 분이요. 안 보신 분. 나가. 엑소 팬들 정말 많네.
YTN입니까? YTN? 아니요, KBS입니다. KBS요? 네. KBS도 미리 있습니까? YTN만 있는데? 여기 있어요. 나중에 사진 어떻게 찍으시려고 지금? 찍기가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한국 영화의 힘? 개인적으로 촬영하러 오신 거예요? 있는 작품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 듣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깝게 다가오시겠어요? 네. 제가 이런 무대가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포토 세션을 좀 가져야 되니까요. 마이크 좀 키워주시고 조금 더 긴 토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얘기 여기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관객이 이렇게 왼쪽으로 더 많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공식 포토 올라오시겠어요? 공식 포토 올라오시고 우리 세 분 이거라고 돌아가주세요. 양파 공작원 주제 2번입니다. 최승현 씨 천만을 받았는데 한마음들이 아마 영화관에 다 모일 것 같고요. 천만 관객 관객 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